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정결핍 완치 훈련입니다. 성인인데 이렇게 애정결핍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요. 대개 이제 구하는 상대는 대개는 이제 이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성인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애정결핍은요, 내가 원하는 그 상대가 없을 때 또는 그 상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애정을 받지 못한다고, 그것이 결핍됐다고 느낄 때, 이게 이제 지속될 때가 바로 애정 결핍입니다. 애정 결핍이 있으면은요, 이참 관계가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 사귀기도 어렵고요. 또 사귀더라도 잘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깨지면은요, 그걸 정말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이렇게 찾아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하고 만나게 되고, 아무나 하고 만나다 보니까 또 아무나 하고 원나잇 스탠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귀더라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동등한, 뭐, 남녀 간에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게 이제 애정 결핍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가장 특징적인 관계가 뭐냐면은 집착이라는 겁니다. 집착. 내가 끊임없이 갈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제일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가 일거수일투족 뭐 24시간을 갖다 다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내가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다 하려고 하죠.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을, 애정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네, 자꾸 물어보고, 나 좋아, 뭐, 나 이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애정 결핍이고요. 조금은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애정 결핍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은 못하고 일방적인 게 되는 경우죠. 일방적인 건 뭐냐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그걸 이제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 계속 주위를 맴도는 거죠. 그러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태솔로입니다. 좀 의아하죠. 모태솔로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애정 결핍인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귀기가 어렵잖아요. 또 사귀었을 때 이게 깨어진다, 헤어지는 거에 대한 그 고통 갖다가 이게 감내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한동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되겠다, 나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모태솔로를 갖다 표방하는 거죠. 즉, 그걸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예 안 사귀겠다, 나는 이제 이 헤어짐의 두려움을 갖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모태솔로로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정말 아주 멋진 사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애정 결핍끼리 만났을 때입니다. 이거 상상이 되시죠? 네, 서로가 서로한테 끊임없이 애정을 주고받고 합니다. 네, 서로 확인하고 주고받고, 확인하고 주고받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뭐, 지고한 사랑? 이렇게 이제 그 승화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되게 어디 있습니까? 네, 로맨스에 있든지, 소설에 있든지, 아니면은 드라마에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애정 결핍은요, 그 자체가 정말 고통입니다. 네, 어떤 고통이 있겠어요? 일단 마음의 고통이 크죠. 네, 계속 이제 욕구 불만이 있죠. 네, 외롭다고 느끼죠. 불안합니다. 또 우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뭐 폭식이 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관계는 어떨까요? 네, 연애하기 어렵고 또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했다 그래도 또 이혼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애정 결핍이 고통이 크겠어요. 애정 결핍의 원인. 네, 많이들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나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고요. 사실은 그것도 원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의존적이라는 거죠. 애정 결핍 있는 분들은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왜 의존적이 되느냐? 부모가 의존적으로 키웠어요. 네, 부모가 이제 다 해줬죠. 네,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너는 아직 어려, 하면서, 의존적으로 키운,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정체성이
확립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의,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지지를 받았고요. 성인 돼서는 이제 누군가의 심리적 지지를 받아야만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더 큰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이제 원인까지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완치 훈련을 할까요? 네. 완치 훈련의 첫 번째는, 뭐 제가 뭐 다른 완치 훈련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내가 완치 원학입니다. 아, 애정결핍이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완치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 애정이 충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치 원하기 를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아, 내가 애정결핍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는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을, 관심과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내가 그렇구나. 라는 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인 거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데 그러면 어떡하지? 아, 내가 왜 그러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단계 훈련을 하면 됩니다. 3단계 훈련은 첫째가, 홀로서기. 예, 두 번째가 함께하기. 홀로서기 하니까 좀 끔찍하죠. 네, 근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홀로서기, 함께하기, 세 번째가 같이하기입니다.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강의 때 같이, 함께, 그리고 또 혼자의 바로 그 3단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순서가 홀로하기부터 먼저 해야 되죠. 네, 홀로하기는, 그냥 다 혼자 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일부러. 네,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 확인하지 말고, 혼자 해보는 연습을 하는데요. 요즘 정말 사회가 또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죠. 네, 그런데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권장하는 방법 들어보셨죠? 네, 혼자 하는 1박 2일 여행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뭐 관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떠나보라는 거죠. 아무데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지내보는 겁니다. 여자들이라면 이제 숙소는 정하고 가세요. 숙소부터 찾으려면 힘들고, 숙소가 마음에 안 들려면 이게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가서 하셔도 됩니다. 구경이 아니고 혼자 하는 시간을 보내보라는 거죠. 그리고 홀로 하기 굉장히 많죠. 뭐 혼밥, 뭐 혼노, 혼영, 뭐 혼술, 혼놀, 혼공. 다 아시죠? 혼자 밥 먹기, 혼자 노래방 가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술 마시기, 혼자 공부하기, 혼자 놀기. 네, 이런 거 갖다가 자꾸 연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 연습을 하느냐? 보통 한 2주 정도 하면 됩니다. 정 안 되겠으면 한 1개월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홀로 하기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함께 하기입니다. 네, 함께 하기는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애정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지적하는 사람, 나를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 것을 뺏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일부러 함께 하는 겁니다. 일부러. 네, 이것도 이제 훈련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쉽게 말하면요, 두들겨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스파링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요. 내가 강해지려면은, 내가 스스로 설레면은 스파링을 해야 된다. 더 강해지려면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내가 점점, 아, 예,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나하고는. 네, 이걸 갖다가 내가 알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역시 2주에서 한 1개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 때가 됐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같이 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같이 하기. 같이 하기는 나하고 타입이 맞고, 취향이 같고,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나한테 관심 많고, 이게 이제, 예, 같이 하기가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두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요, 아, 이 단계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나를 이미 좋아해요.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타입이고, 나한테 관심 있고, 이러면 딱 좋겠지만은,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아, 나하고는 다른 사람, 네, 영 안 맞는 사람, 아, 내가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고, 같이 하기를 해보라는 거죠. 뭐, 사귀어도 되고, 하여튼, 같이 친해져도 되고, 같이 놀아도 되고, 네, 이렇게 같이 하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한 이제 5명 정도는 하셔야 돼요. 5명 정도. 네. 이렇게 5명 정도를 하면은 또 내가, 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갖다가 또 이제 깨닫게 되고, 이걸 또 체험하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또 이것도 또 2주에서 1개월이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정말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5명 정도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제가 다른 말로 내가 누구를 사귈 때,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를 사귈 때 오다리를 하라 그래요. 네. 한꺼번에도 되고요.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5명 정도를 해보면은요, 이제 감이 잡힙니다. 아, 근데 그 중에는요, 처음엔 내가 다 싫어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저 사람 정말 괜찮네. 이게 사귀다 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미 나를 먼저 좋아하니까요. 아니면은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부터는 새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 또한 2주에서 1개월 정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훈련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애정결핍이 극복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전까지는, 네, 이게 이제 의존적 관계죠. 내가 자꾸 쫓아가고 이런 의존적 관계였다면요. 동등하고 건강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리냐고요? 네, 아까 다 들으셨죠?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